자, 오늘은 야권재 편의 소용돌이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입니다. 이 박 의원의 탈당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은 탈당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 박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러브콜도 받고 있습니다. 이동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어젯밤 안철수 의원과 1시간 30분 동안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받았지만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 의원은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안 의원이 대통령 욕심을 버리고 사심 없이 당을 운영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또 문재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며칠 더 지켜본 뒤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. 박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와는 어제 아침에도 만나는 등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동행보설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. 한 20분 만났고 경제민주와 동반성장 잘하자고 했고 그나마 같은 일을 같이 배워 모이고 박 의원은 다음 주쯤 탈당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이동훈입니다.